특급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조금 뭐 호러 같지 않아요? 번져갖고. 그렇다는데. 오케이. 처음으로 발로 나왔어요. 근데 그때 숙제에서 이옷 입었을 때 생머리를 했거든요. 그 느낌을 그대로 내고 싶어서 생머리를 했습니다. 시작. 아! 누구야? 피해자. 히카루다. 예. 이 힘은 히카루예요. 안 깜봐. 맞아요. 누가 이길지 네. 한번 지금부터 같이 해봅시다. 아까 하실까요? 근데 눈이 갑자기 이렇게 잘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지? 울고 있는 히카루.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히카루는 외계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죠. 와다다 치면서 마스크를 노래. 왜냐면 저 잘 때 자장가가 되지만 랩은 언젠가 잘 때 들으면 조금은 마지막에 인형 잘 쓴 분들이랑 하이파이브. 호랑이랑 뭐지? 토끼나? 어? 남마? 이거 되고요? 다현씨, 여기는 어디죠? 드림 콘서트? 네. 기실. 입니다.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는 처음이잖아요. 네. 킹덤 때 킹덤 2 때 해보긴 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잖아요. 네. 떨려요. 그냥 야외예요. 그게 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야외라서 더 떨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가 리허설 했을 때도 엄청 떨렸죠. 오늘은 어떤 각오로 무대에 임하실 건가요? 오늘은요. 혼자 이렇게 조금 정답이 모든 사람이 우리 케플러에게 빠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. 이따가 잘 봐야 돼요. 좋아. 사실 이렇게까지 귀여워하세요? 오늘 드림 콘서트예요. 제가 이 올림픽 공원에서 옛날에 롯데 패밀리 콘서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무대를 서려고 하니까 뭔가 실감이 안 나요. 무대 진짜 열심히 할게요. 그리고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.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요. 다음 주에 나가면 나갈 수 있어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빨리 갈게요.
스페셜 무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좀 스트로베리 무대를 커버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스포를 했었거든요. 오늘 스트로베리 무대 뜬다고 하던데 커버해달라고? 기대해! 이렇게 아틈하게 스포를 했었는데요.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. 킹덤 이외에 다른 고객분들한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. 제 목소리를 관객분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. 채연이가 오늘 디콘에서 콘서트에서 스페셜 무대도 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 채연이의 무대와 케플러의 무대 모두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기억에 남는 무대